가성비 최고의 경주 민박집은 이상하게도 내 돈으로 고기와 밑반찬을 사와서 숯과 그릴만 이용하는 금액은 15,000원이고 저녁 식사로 주인공이 직접 2시간 동안 훈련한 돼지고기와 각종 음식들을 차려주고 아침 식사로는 야물딱진밥상을 맛있게 차려주는데 2인 기준 1인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차로 10분 거리에 바다가 있고 민박집 바로 옆에는 계곡이 있어 바다와 계곡을 함께 즐기면서 깨끗한 방에 스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2인 기준 평일 89,000원이랍니다. 좋아? 어 좋네. 어 좋다. 어. 아니 그럼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스파까지 이용할 수 있고 깨끗한 방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 평일 기준 2인 109,000원이란 소리인데 진짜 가성비 대박. 경주 해피데이 민박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빠입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사내들레길 238에는 맛있는 밥상을 두 번이나 차려주는 해피데이 스파 민박집이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힐링하기에 딱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날씨가 좋으면 계곡 옆에서, 날씨가 추우면 실내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는데 이 민박집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저희가 고기도 사오고 쌈도 사오고 각종 밑반찬도 전부 사와서 숯과 그레이비 15,000원을 내고 저희가 직접 준비해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는데 평일 기준 2인 20,000원을 내면 2시간 훈련한 돼지고기와 각종 쌈과 국 그리고 밑반찬까지 한상 가득히 사장님이 직접 준비해 주십니다. 인원 추가 시 초등학생까지는 1인 2만원, 성인 3만원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방이 별로냐? 아닙니다. 평일 2인실은 109,000원이지만 저희가 묵었던 방은 4인실로 129,000원에 이용했습니다. 싱크대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고 1층에는 2명이 잘 수 있는 깨끗한 침대와 2층으로 올라가면 깨끗한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 아기자기하게 조명까지 이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알맞은 사이즈의 TV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침구류 예매하신 분들을 위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 세대 양이야! 비계는? 베개는 어때? 아니, 이분은 일단 냄새가 좋았고 뭐 별 냄새 없는데 딱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이불 걷어봐. 미키마우스! 이불 걷어봐 한번. 이불 걷으면은 이렇게 생겼어. 우와, 깨끗하네. 내가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진짜 깨끗한 것 같아, 생각보다. 아이고! 그리고 해피데이 민박의 하이라이트,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 입욕제까지 화장실도 완전 깨끗하고 화장실하고 스파 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 와. 방 구경은 잘했으니 이제 사장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먹으러 1층 식당으로 가볼까요? 이야, 이런 저녁 밥상을 포함해서 아침까지 주는데 1인 10,000원이라는 게 믿기세요? 저희는 3인이라 초등학생 비용 20,000원을 추가해서 3인 40,000원을 지불했지만 2인이 오시면 1인 10,000원을 즐길 수 있으니 진짜 대박입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맛있죠. 우선 남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데 고기잖아요? 그러니 더 맛있죠. 아이들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자. 된장찌개. 아, 맛있을 것 같아. 어, 침이 생겨 그냥 막. 응, 제일 좋아하는 음식. 와, 된장찌개 되게 깊이고 시원하다. 정말 몸은 가볍게 배는 든든하게 오실 수 있는 민박집입니다. 거기에 소스가 적당하게 발라져있어 아주 간이 딱 맞아. 민박집에서는 술과 음료를 판매하지 않으니 야식거리와 함께 음료만 사가지고 오시면 마음 편하게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즐기고 방으로 올라가서 스파를 좀 즐겨볼까요? 더블바스 티! 좋아? 어 좋네! 어 좋다! 어. 아빠도 좀 하자! 그만 나와라! 하늘에서 별을 보고 자란 아이가 우주인이 됩니다. 자, 열어주세요! 우와... 근데 안 나온다... 하도. 기대했지만... 별은 안 보이네요. 다음날 아침! 베란다에 나가보니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햇살이 다 펴고
자, 이제 아침밥 먹으러 가볼까요? 아침은 햄, 계란찜, 두부, 고기까지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보통 여행 가면 아침을 라면으로 때우거나 펜션 체크아웃해서 아점으로 사 먹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니 정말 꿀맛입니다. 콩나물국도 있었는데 정신없어서 못 찍었네요. 어제는 조금 늦게 도착해 민박집 밖에서 놀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팡팡 자리에는 여름이면 수영대를 운영한다고 하니 이번 여름에는 경주 해피데이 스파에 꼭 한번 놀러 와야겠어요.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주 해피데이 스파는 2023년 3월까지 평일에만 식사 패키지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룸 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부터는 주말도 식사 패키지를 진행할 예정이니 혹시 주말 이용을 원하신다면 4월 이후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패키지 예약은 꼭 전화로만 이용 가능하니 010-3801-2702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